저는 오늘 토론회를 준비한 인천시민 학부모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저희가 일단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고승희 후보님께서 어제 저녁에 문자와 전화로 저희한테 이제 불참하시겠다고 통보를 해주셨어요. 이유는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전까지 좀 기다려봤는데 불참하시게 되어서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천시민사회학부모연대를 먼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인천시민사회학부모연대는 저희 인천시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모이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궁금한 것이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이 많지 않아서 그 교육감 부모님을 모시고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누어서 진행하면서 이 자리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이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아마 그 생각을 동의하실 거예요. 아이들 꿈을 꿀 수 있는 교육, 아이들 스스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신 분들 소개는 가나다 수님을 안내해 드리고요. 인천시 교육감 후보이신 도성훈 후보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후보이신 최순자 후보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해 주실 인천인 대표이사 송정로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본식에서 애국가 제창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풀뿌리 시민들 그리고 풀뿌리 작은 단체들이 모여서 인천의 교육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마련한 자리라서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 주신 두 교육감 후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일정을 간략하게 좀 미리 말씀드리면 먼저 각 후보님들 자기 소개 4분씩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2부 순서로 넘어가서 주제 토론 하겠습니다. 한 50분간에 걸쳐서 주제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각 상대 후보끼리 질문 하나씩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게 5개 질문이 50분 동안 오갑니다. 그리고 3부 순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포스트에 붙여서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실 게 있고요. 또 2부 순서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자리에 안 놓여있는 종이에다가 적으셔서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서 날려주시면 그걸 저희가 취합해서 그걸로 3부를 진행합니다. 그거를 질의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4부로는 이제 마무리 할 수 있는 후보님들한테 2분 정도 또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끝나는데요. 다 합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님의 그 발표를,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성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듣기에 좀 안 좋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출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도성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 도성훈은 충남이 낳아주고 인천이 길러주고 강화가 장가 보내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충남 북천 동기기념관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 부평 남초 동중 부평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제 아내의 고향이 강원입니다. 저는 1985년 성원고등학교 지금의 인제고등학교에서 교직 발령을 받은 후에 공립사립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등을 두루 거치며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재단의 비리, 족벌체제에 맞서며 교육민주화운동에 투신을 했고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11대, 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으로 교육민주화운동을 이끌었고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상임대표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참교육장학사업회 설립을 주도하여 지금까지 인천지역에 소외받는 학생들을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는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 동암중학교 교장으로서 인천 혁신교육을 실천하며 저의 교직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제 저 도성우는 인천시민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이름으로 섰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도성훈이라는 이름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의 불모지 같았던 인천지역의 혁신교육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 씨앗이 어느덧 뿌리를 내리고 올 굳은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통해 학교다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냈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대학 진학의 성과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초중고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의 소중한 나무를 더 크게 더 많이 키워 혁신 미래교육의 숲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적대하고 갈등하던 낡고 보수적인 남북관계에서 평화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인천교육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 보수 교육감 시절에 반교육적 차별교육으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혁신 미래교육으로 한 발 더 나아가시겠습니까? 과거 보수 교육감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서열화 체제와 입시 경쟁의 나락으로 다시 한번 추락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금수저를 쥐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으로 긴 한숨을 짓게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 마무리 부탁합니다. 예. 학교의 이런 열악한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미래 혁신 교육을 주기 위한 선택, 바로 저 도성훈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검색 인천지 교육감 공개 토론회 치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순자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교육감 후보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 인사 올립니다. 지금 인천교육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두 명의 전임 교육감들이 비리로 구속되면서 인천은 교육비리 도시로 전락되었고 인천교육은 수장없이 8년간 헤매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부재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시민들의 몫입니다. 교육 행정은 전국 꼴찌이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도 심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시는 과밀학급으로 부평, 동구, 서구의 원도심은 중학교가 없어 난리더군요. 장애학생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배려라는 명목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꿈을 그리기 어렵게 되었고 학부모님들은 드디어 촛불집회에 나섰으며 선생님과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선생님들 역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천교육이 어쩌다 이 지역에 있습니까? 그동안 교육감다운 교육감이 없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지금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인천교육은 물론 인천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난 8년간의 허송세월을 반드시 고쳐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인천교육과 기울어진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저 최순자가 인천교육 바로 세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최순자는 가난한 신흥동 해자국집 셋째 딸로 태어나 인천 신광초등, 인천여중, 인일여자고등학교, 인하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강학은 섬마을 선생님과 특성화고인 부천 공고 교사를 거쳐 달랑 200불만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로스앤젤레스 흑인천 슈퍼마켓과 주유소에서 4년간 일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한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갖고 있습니다. 인하대 화공과 교수를 거쳐 인하대 총장까지 34년간 교육 현장에서 쌓은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과 신념, 인하대 총장 재임 당시 열린 총장실을 운영했던 상향식 리더십의 소통 능력,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대인 친화력은 인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추진체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 교육계는 지금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인천을 제대로 알고 교육 현장을 알아야 하며 청렴한 도덕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경영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8년간 적체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최순자는 인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5대 희망 비타민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교육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으로 인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현장은 신뢰와 존중의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좋은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교사의 교권을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고보조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네, 다섯째,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균형 잡힌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겠습니다. 최순자가 시작하는 인천교육 바로 세우기에 인천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최순자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엄마의 손길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고 바른 인성을 갖추며 글로벌 인재로서 당당한 인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5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흘러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질의응답 내용을 질문하실 것, 그 중에서 질문하실 것들을 적어서 저희 플로우 데스크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3부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는 학생 간, 지역 간 교육 편차와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 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라 좀 긴데요. 잘 들으시고 답변 바랍니다. 학교의 아이들은 저마다 학습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속도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로, 등급의 차이로 받아들여집니다. 때때로 그 차이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지역 간 교육 편차도 있습니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의 인구 이동은 교육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도심은 빈 교실이 늘어나는 한편 신도심은 과밀 학급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역 경제가 신도심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며 지역의 공교육, 사교육 서비스의 질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 이슈도 상당합니다. 특목고 폐지 논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찬반의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반고의 교육 슬로마 현상, 빈약한 진로 진학 교육 등이 논란입니다. 반면 특목고의 진로 진학 교육은 상당합니다. 학생들의 자원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란이 생기나 봅니다. 또한 특성화고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이 현장으로 내몰리는 학생의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후보님의 견해, 정책 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좀 길었는데요. 최 후보님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저의 사회에 대한 철학과 저의 교육 철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2분 하시고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분 정도로. 기본적으로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 구성들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그 어느 것도 완벽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변신하여 적응하고 사는 것이 인간과 만물이 존재하는 이 지구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저의 사회에 대한 철학입니다. 두 번째 교육 철학은 교사와 직원, 교육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학생입니다. 교사와 교육감, 직원 모두 학생에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교육의 철학입니다. 그럼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 교사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게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우선 학생과 교육 편차, 지역별 교육 편차, 그 다음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변천하는데 어떤 게 그야말로 독립 변수냐, 그 다음에 종속 변수냐 했을 때 계속 변하면 또 쫓아가야 되고 변하면 쫓아가야 되고 그것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00% 만족하고 완벽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그것들이 물려서 돌아가는 게 사회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간 교육 편차, 지역별 교육 편차,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의 편차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냥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100% 보완하거나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5년 전에 그 미국에 가기 전에 특성화고 부천공고에 근무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간 교육 편차를 너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라미드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저는 인간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의 구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 피라미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 학생 간의 격차 또는 지역 간의 격차 그 다음에 학교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지금 인천에서는 가장 큰 격차는 사실은 신도시에는 정말 과밀 학급이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도심은 그런 과밀 학급이 없냐 있냐 과밀 학급 정도가 아니고 학교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가 없습니다. 동구에 여자 학교가 없고요. 부평에 성모병원에 있는 남쪽에 가면요. 남자 중학교가 없습니다. 또 가정교에 가면 또 중학교가 없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저는 어디로 입각해서 일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리더들은 봉우리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소위 골짜기를 봅니다. 낮은 곳에 왜 저렇게 낮게 됐을까? 저것을 봉우리를 올릴 수 없을까? 뭔가 보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인천이 안고 있는 학생관, 지역관, 그 다음에 풍목과나 특성화가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서훈 후보님 30초 정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의 그 교육 불균형, 그다음에 학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없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원도심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동구에는 화도진 중학교가 있는 남녀공학이에요. 근데 그 화도진에는 남학생이 좀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도진 중학교를 여자 학교로 만들고 화도진에 있는 남학생을 동산이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중학교 또 있죠? 전문대학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되 단지 제가 그것을 옮기는 것을 아이디어를 갖고 현 그 지금은 후보로 나왔지만 이용수 청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화도진 중학교 남학생들을 동산 중학교로 옮기는 일을 하다가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남학생들한테 스쿨버스를 좀 대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화도진 중학교 주변에서 사는 부모님들이 좀 반대해서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부일여 중에 옛날에는 학급이 30학급이었는데요. 지금 15학급이에요. 근데 부일여 중은 그 부평 그 전철역 남쪽인데 맨 왼 서쪽에 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중간이나 오른쪽에 있는데 일신동 쪽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저는 그러면 중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타진해 봤더니 북부에 있는 어느 그 중학교가 학생 수가 적은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합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작아서 거기를 하나 합치면 학교가 하나 남아나서 거기다가 중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저는 실제 교육청을 찾아가고 학부형들을 찾아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역으로 이제 도성 후보님 질의 답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도성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아이들은 학습 속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평가로 줄을 세우는 교육은 반드시 지향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학교와 마을, 교직원과 학부모가 손을 잡고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에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꿈과 재능을 키우는데 차별 없는 인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교육 격차를 위해 학교 운영비를 4년간 100억 이상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 학교를 만들고 지역별 교육 문화센터를 짓겠습니다. 인천형 마을교육 공동체와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살리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학교 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목고, 일반고, 동시선발 등 문재인 정부의 학교 서열 해소 정책에 함께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학교 신설 등 특성화고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의 고졸 취업 일자리 발굴 연계를 위하여 공공기업, 공공기관 등과 일상적 협력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정한 인천교육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최순자 후보께서 지적하신 그 신도심의 학교, 또 원도심의 학교 문제 제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갈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굳이 메인 문제서부터 학구 조정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실을 직시하고 당선이 된다면 바로 팀을 구성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학교 재배치 구조와 학교 신설, 증개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듣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최 후보님 아니요. 네.
최고님 지도해 주시죠. 예, 아까 원도심 문제에서 중부, 그 다음에 서구의 가장 일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 부일려중 부평 남구에 있는 그 세 학교였는데 우리 도우부님도 그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파악을 하셨다는데 그럼 신도시에 있는 학교에 지금 그 과밀학급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학교나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량 청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 경명초등학교죠. 경명초등학교 그 옆에 있는 그 또 하나의 초등학교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청남 초등학교하고 경명 초등학교 여기가 그 학생 유발률의 그 예측이 잘못됐다고 학부모님들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 청남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넘쳐가지고 증축을 해서 이제 9월 달이면은 10개 학급이 증축이 되고요. 경명초등학교는 증축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 아직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 이외에 그 앞에 들어오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유발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새로 신설해야 된다. 증설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네, 마무리 해주세요. 학구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양교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정도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의 주제 토론 마치고 두 번째 질의 주제 토론 들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인 교육과 및 장애인 또 특수 교육 관련에 대한 평가 해주시고요. 또 이거와 함께 후보자 장애인 후보자님들의 그 장애인과 특수교육의 핵심 권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성훈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전인교육관의 장애인 및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특수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는 분명 나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청인학교가 개교했고 2018년에는 청선학교 그리고 내년 2019년에는 서희학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역시 꾸준히 증설했습니다. 그러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 영역은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특수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시스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들었던 것 가운데 또 하나 요구는 섬 지역에 특수학교 분교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먼 거리를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님들의 안타까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특수교육 인력을 충원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장애 학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장애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일반 교과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교직원의 인식 개선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재구조하여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교육청센터 내에 특수교육정책연구기능과 전환교육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생애주기별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영유아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 증설 그리고 인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인천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 후보님 짧게 질문해 주시죠.
우리 도우모님 아까 1번에서도 그렇고 2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뭘 하시겠다 하시는데 사실 하시겠다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시겠다의 재원을 어느 만큼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공약 중에서 무엇을 하시겠다 하는 것에 얼만큼의 돈을 투입하려고 하시는지요? 장애인이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7대 약속 해가지고 공약집에 나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공약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7대 공약을 전부 이렇게 누계를 해보면 11조 3,766억 원입니다. 11조. 1년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인천 교육청 예산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상급식도 사사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치구조를 통해서 시와 군구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매년 3,400억, 교육청이 3,400억, 나머지 부분은 시와 군구의 그 협력구조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네. 예산은 다 뽑아놨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네. 그냥 허황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조금 짧네요. 1분이죠? 조금만 더. 추가 질문이요. 아직 예정이 없던 것이라서. 나중에 또 기회가 나중에도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최 후보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전임교육감님들의 이 장애인과 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저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저의 개인의 의사이지 교육감은 공인이었기 때문에 공인의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제가 개인의 의견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도 나왔지만 또 폄하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좋은 그 결과를 자아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는 시민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말기에 저희 친구의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결혼하고